2주 전에 제가 했던 메시지를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중직자가 메시지를 간증하고 사역하는 부분들을 제가 미국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미국으로 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인도받고 또 적용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10년도지요. 2010년도에 언약의 여정이 이제 미주 지역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때 윤 목사님이 미국 복음화 또 미주 지역의 전체 시스템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2010년도에 미국을 세 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이 이 미주 복음화 이 시대의 로마 미국에 내가 윤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약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저는 붙들고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미주 지역에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마약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깃들을 꼽을 자를 하나님 분명히 예비해 놨을 건데 하나님 제 걸음 속에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분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장현태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약사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 3년 정도 마약 중독자 시설에서 메시지도 하시고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그것도 집회 장소 교회당에 갔는데 입구에서 딱 만나서 제가 목사님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에 제가 캠프를 갔는데 그 교회에 제가 캠프 진행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주고 대화가 많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분이 원래 그러니까 이제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 담임 목사로 이분이 이제 가게 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장려학 선교사하고 구승의 선교사는 워싱턴에서 지금 차를 몰고 3, 4일 걸리는 그 길을 지금 이삿짐 컨테이너 달고 지금 LA로 이사 중입니다. 지금 LA에 중요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새롭게 짜고 계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가 중요한 시간표 따라 지금 일꾼들이 새롭게 배치되지고 모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가주 임마누엘교회 수요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중심으로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거기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지만은 이 시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는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저와 여름 11월 달에 미션 온 뮤지컬을 가지고 미주를 가는데 그 부분을 두고 교회가 전 교회가 지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또 이번에 제가 가서 확인도 많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 붙들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불미한 계획을 붙들고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그것들이요 이번에 가가지고 완전히 뭐냐 실현되지고 확인되진 걸 내가 많이 보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전도 전문 지회 지금 책임을 맡았잖아요. 동문. 그 유 목사님이 제3의 전도 운동은 동문들 중심으로, 총신 동문생들 중심으로 해 나갈 거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남가주 임마누엘교회 중심으로 제가 LA 지역 쉽게 말해 전도 전문 지회의 기초를 제가 깔고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주 지역에도 지금 동문들 중심으로 전도 전문 지회가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주간 전도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한 주간은 전도자가 이해할 것 그 자체가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전도자가 이해해야 될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뭐냐? 흑암 세력의 사단이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워싱턴을 갔다가 이제 LA로 넘어갔는데, 워싱턴을 딱 갔는데요. 제가 한 이틀 동안요, 갔다 가면 막 집회 시간을 내가 놓칠 정도로 막 깜빡깜빡 조는 거 있죠. 제가 미국 가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차 안 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워싱턴을 갔는데,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이게 막 사람이 이렇게 막 타이밍이 막 이상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 이렇게 뭐냐, 좀 민감한 놈이면 되는데, 완전 코 골고 쓰러져 뻗어뻐지. 이러니까 이게 막 쉽게 말하면 이틀간 막 헤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분위기가, 장영 목사가 이번에 LA 나하고 같이 못 간다 그러지. 그럼 제가 LA 가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번에는 엄마 한국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분명히 나는 알거든요. 요 생각이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생각인지 성령의 인도인지는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데, 아, 일찍 한국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전도자로 지금 이 미주 지역이라는 이 시대의 로마를 두고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분명히 뭐냐, 대적자가 있다면은 나를 지금 공격하지 않겠냐. 내 마음 생각을 혼미케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내 걸음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역사하지 않겠냐. 지금 내가 피곤하고 여러가지 시차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맞겠지만은 사단은 분명히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 생각을 지금 혼미케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요래 딱 깨닫고 제가요, 좀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그러면서 뭐냐, 미국, 이번에 내 그럼, 장려하기는 장려하기대로 또 장인 때 선교사님은 내 놔두고 또 아리조나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LA에 혼자 틈남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요, 제가 찾았어요. 기도 속에서.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뭐냐, 성령도 못 받도록.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체질을 따라 성령도 못 받도록 사단은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요 깨달아진 거예요. 뭐냐, 그래, 지금 나는 영적 전쟁 속에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뭐냐, 대적자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 길로부터 제가 하루에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3시간 잤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번 한 주간 LA에 홀로 남아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제게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이번에 특히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의 현장 지역들을 제가 직접 가서 사역을 하고요. 또 중직자들이 이번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 제3의 전도운동의 주역교회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LA 전역에 있는 모든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는 교회들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계속 여는 것들을 확인하고요. LA 지역 핵심 시간에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LA에서 하게 된 이유도 조금 소개도 하고요. 또 광고도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 미션홈 뮤지컬을 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이번 LA에 여러분 함께 가게 되시는데 그게 그냥 뮤지컬을 하러 간다가 아니고 이 시대에 제3의 전도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써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는 그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것, 전도자가 진짜 이해해야 될 것. 여러분이 지난 주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붙드시고 또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던 지난날 여러분의 그 부분들을 빨리 여러분 깨닫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 전쟁이다라는 부분을 두고요 메시지를 조금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해해야 될 영적 싸움 첫 번째가 뭐냐? 정체성의 싸움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해해야 될 것 속에서 또 여러분이 전도자가 이제는 싸워야 될 영적 문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개인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개인을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직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뭐냐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단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뭐냐 답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게 만들고 예배도 드리게 만들고 말씀도 듣게 만드는데 실제 창세기 3장으로 와 있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그리스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하는 은혜잖아요. 이틀 동안 너무 피곤하고 이상하게 잠이 오고요. 시차가 막 쉽게 말하면 막 제게 막 오는데 누구 뿐이면 잠들 뿐, 누구 뿐이면 잠들 뿐이고 막 예배 시간 막 불과 몇 분 전에 깨고 막 이래되는 거요. 야, 이거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아 이거 뭐 시차고 이거 피곤해서 그러는 것 같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딱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냐? 그렇다면 불명이 뭐냐? 지금 이 미국, 로마, 이 복음화에 실제로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나를 지금 쉽게 말하면 공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자꾸 틀린 생각으로 간 거죠. 한국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와 있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안 담기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흑암 역사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은혜로 이제 다 깨달아진 거라니까. 깨달아. 그리고 내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장례학 선교사가 나하고 같이 LA를 못 가고 또 장인태 목사님이 나를 두고 또 애리조나 가야 되고 내가 이 LA에 혼자 남겨두지 남기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게 뭔가를요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내게 딱 찾아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 부분을 거의 100%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스도님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 올 때가 문제거든요. 문제가 탁 올 때. 환경이 갑자기 탁 바뀔 때.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만나거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딱 올 때 우리는 또 자꾸 놓치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놓치는 거라니까. 이 부분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여러분을 계속 속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명 정체성이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뭐냐 날마다 발견되죠. 누리죠. 확인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날마다 여러분 되지 못하도록 사람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냐 예수가 여러분에게 뭐냐 주인 되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 어려운 소식들이 제게 딱 와요. 그러니까 막 피곤한 데다가 또 뭐 약간의 긴장이 풀려고 하는 데다가 이 막 이렇게 듣기는 말이나 소식이 안 좋은 소식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이 문제도 해결했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제가 딱 답을 왔어요. 뭐냐? 내가 지금 로마 복음을 하러 갔다 왔잖아. 그리고 이 뮤지컬이라는 게 지금 로마를 가야 되잖아. 로마를. 그러면은 뮤지컬 하는 팀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뭐냐 로마라는 그 시대의 문제 가운데 있는 로마라는 그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답을.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냐 로마를 가야 되는 중요한 멤버들과 우리 교인들이 로마를 보는 로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놈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가 그냥 뚝뚝뚝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대구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아 이 비행기가요 20분을 쉽게 말하면 할 줄에서 안 뜨네. 그래 끄던 전화기를 다시 켰죠. 켜가지고 20분 동안 내가 계속 기도하다가 전화기를 켜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그때 통화가 딱 가더라고. 그때 전화를 딱 받아요. 어디 있냐 너 이러니까 대구 있습니다. 차는 이러니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차 몰고 공항으로 와. 그러고는 뭐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공항으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제가 이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멤버들이 우리 미션홈 멤버나 블루오션 멤버들이 정말로 뭐냐 로마를 품을 수 있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또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블루오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블루오션들을 모으고 그들을 담고 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수를 키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고 사건만 만나면 우리는 자꾸만 뭐냐 우리 이 문제로 가버립니다. 이 문제로.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 부산에 영어 학원 자리를 잡아놨다 하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영어 학원 강사를 한두 번 했냐? 영어 학원 강사가 돈 받아가 뭐 했냐 지금까지? 네가 성령인도 못 받을 때마다 네가 간 길을 네가 알지 못하냐? 지난번에도 네가 영어 학원 강사하면서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냐? 그래가지고 지금 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영어 학원 강사를 하러 간다? 영어 학원 강사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자식아? 근데 나는 네가 굳이 가겠다면 안 잡는다. 근데 내가 딱 보면 알거든요. 본인도요. 이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뭔가 지가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 속에 있는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말은 이제 뭐냐. 사람들은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뭐냐. 10살 때 미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인종차별 당했어요. 동양인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을 인정합니까? 거기서 와지는 피해의식, 비교의식.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기가 그들과 함께 올려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또 한국으로 추방됐어요. 한국에 왔는데 또 한국에서도 안 돼요. 왜? 인맥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살아남기 힘들어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까지 와서 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구는 또 라파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라파라는 이 자체가 뭐냐 대구라는 지역 특성상 중심으로 뭐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 입장에서는 뭐냐 본도 모르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또 한국 와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상처 그 환경 속에 와졌던 영적 문제가 또 본인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양쪽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명한 건 뭐냐 불명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뮤지컬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하러 가야 될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못 돈다면은 이런 인물을 우리가 포용 못 한다면은 로마까지 가면 뭐 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멤버들과 이런 팀 구성 속에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는 거는 하나님이 뭐냐? 상대방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이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키우라는 거다. 우리의 그릇을. 에라가 제가 어제 끌고요. 미션홈에 다시 들어갔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요. 참, 그래도 우리 멤버들이요. 이 말을 다 듣고요.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어떤 문제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와지는 일들입니다.
잃는 수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자꾸 놓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싸움이요. 또 우리는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한계를 항상 만나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성령의 뭐냐 충만함. 이 속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하도록 인도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뭐냐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속아요. 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그 자체가 네 핑계고 변명이다. 정말로 네 개인의 영적 문제를 네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너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속에 가문을 타고 어릴 때부터 성령 배경 속에 네게 깊이 성령 인도 못 받게 네게 각인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개인 싸움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계속 뭐냐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개인을 자꾸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개인을. 오늘 여러분 현실에 또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의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지난날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체질과 시스템 속으로 돌아가는 불신행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돼요. 서고 뭐냐 갱신해버리면 돼요. 아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이 내 잘못을 여적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섰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뭐냐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지금 전도운동 속에 지금 이 뮤지컬이라는 이 문화라는 이 부분으로 하나님 인도 속에 가는데 자기 정체성을 다 놓치잖아. 20년간 이상 마약이라는 문제로 무너져가지고 지금까지 실패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져가지고 지금 이 뮤지컬이라는 이 만남 속에 가는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요. 자그만 자기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뭐냐 성령의 흐름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전도운동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은 받아놓고도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전도운동이라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뭐냐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요. 방황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사단은요 주님 오신 날까지는 활동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서 조금 이 개인 싸움에 있어서 키가 뭐냐니까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진짜 뭐냐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정시기도.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유 목사님 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응답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해도 기도 응답이 계속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됩니다. 그걸 진짜 여러분이 뭐냐?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가 계속 됩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변 목사가 이번에 한 2주간 나와 같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아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건 확인했을 겁니다. 저는 평상시 기도 눈 뜨고 합니다. 근데 제가 눈을 감았다 이 말은 뭐냐 집중한다는 겁니다.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예를 들면은 수요 예배를 하러 가는데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차 안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묻고.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뒷자리에 세 명이 앉았는데 복잡잖아요. 그때 제가 뭐냐 상대방이 전혀 나를 못 돌아보는 자리에서 내가 눈 감고 집중적으로 20분간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시작할 기도 동안에 거기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또 확인하거든요. 20분간 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이 교회와 나와의 만남 속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의 계획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불명해진다. 아 이번에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내게 확실히 딱 오면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좀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박히지 않고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말씀 붙들고 하루에 세 번씩 정도 한 5분씩 세 번만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나 본부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면 돼요. 정식기도. 그러다 보면은 매일 우리는 환경이 있잖아요. 날마다 문제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요때 조금만 여러분이 뭐냐 무시기도.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돼요. 집중기도. 요게 안 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는 부분이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뭐냐 지난날 멸망받았던 자리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고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와 있으면서도 뭐냐 자기가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4일이죠. 6월 24일. 10년 전 2002년도 6월달 그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월드컵. 대한민국. 10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16강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럴 때 히딩크는 8강전 4강전 상대를 전력 분석하고 다녔습니다. 대구 뮤지컬 되겠냐 좌석표 팔리겠냐 말겠냐 할 때 저는요 작년에 벌써요 LA 간다고 나는 마음먹었습니다. 왜? 나는 될 거라고 확실했기 때문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봤기 때문에 내가 대구에 지금 일 벌려놓고 이게 마무리도 안 됐는데 로마 가야 됩니다. 왜? 될 거니까. 그때 사람들은 우리나라 16강 가겠냐 못 가겠냐 할 때 히딩크는 8강전 상대를 분석하고 다녔어요. 왜? 이길 거니까. 16강 돌파할 거니까. 대구 역사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로마를 가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야, 이번 돈 받으면 표 팔리겠냐? 팔립니다. 지금 벌써 1000장 이상 팔렸다면서요. 예, 내가 미국에 있는데 뭐 책이 잘 안 팔린다고 문얘기가. 그 내가 안 팔릴 수밖에 없지. 그 누가 그 책을 사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조금 있으면 책 다 팔립니다. 어떻게 파는가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고 현장에 지역에 전도운동 일어날 때 책은 같이 팔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예배 하면서요, 남가주 임마누엘교회 수예배 하면서 메시지를 막 하니까 성도들 은혜를 다 받잖아요. 그때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 책 이야기를 딱. 그러니까 메시지 마치자마자 막 사모한테 사람들이 몰려가서 책 떨라고. 7월 1일 날 제가 청주 지역 집회를 갑니다. 청주 지역 목회자, 중직자 모아놓고 제가 세미나를 갑니다, 하루. 그날 신혜원이나 문재기는 책 한 100권 들고 또 따라오면 돼요. 메시지 마치고 난데 자판대 앞에 펴놓으면요, 100권 금방 팔아요. 진짜입니다. 원래 그래 팔리는 겁니다.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간 250만 원 뽑아야 될 겁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그 미주 선교국에 책 팔아갖고 그냥 한 몇 건 은진한데 뭐 압니까? 그냥 은진놨지. 근데 이제 남가주 임마누엘교회 제가 메시지 하고요, 책 이야기 잠깐 했더니요, 요청이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모지래가요. 다 못 주고 왔어요. 그래서 책값은 다음에 가 받기로 했어요. 제가 책값 받겠습니까? 근데 받아야죠. 왜? 귀중한 걸 귀중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보고 확인한 겁니다. 이번에 LA 뮤지컬 불명의 하나님 역사입니다. 나는 역사할 거 알고 이번에 또 영사 찾아갔습니다. 미국 지역 영사관 찾아갔다니까. 장인태 목사님 모시고 영사관 찾아갔어요. 총 영사관은 자리 없더라고요. 그 경찰청 담당 영사가 있어요. 근데 야 보니까 별로 지 맡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라. 그래서 일단 총 영사관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가면 총 영사관 만날 수 있도록 일단 약속을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책 반톰 째가지고 앞에 교회 이야기 들어간 거는 다 빼고 부록 부분만 띄가지고 표시 끝을 다시 입혀가지고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한 활동 총 영사관님에게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라고 주고 왔어. 그리고 총 영사관님이 우리 뮤지컬 할 때 와가지고 축사 한번 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9월달 들어가면은 LA 지역 한인연합회 모임 제가 다 찾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나눔성교회라는 그 모임은 LA 지역에서는 마약이라는 부분에는 아주 영향 주는 단체입니다. 거기도 이번에 찾아가가지고 한용호 목사 만나가지고 제가 출하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LA 지역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전도운동의 바람이 이번에 불을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진짜 뭐냐, 기도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축복.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문제만 딱 만나면 소리를 듣거나 환경의 분위기만 딱 돼줘도 여러분도 모르게 옛날 과거 상처로 딱 돌아가는 여러분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진짜 뭐냐,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시대를 모르도록 만듭니다. 시대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흘러가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시대를 속이는 데는 주로 뭐냐, 사단이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끌에 빠지도록 사단이요 교회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정체성 없는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기도라는 걸 놓치니까 뭐냐? 전부 다 뭐냐? 불신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렇게 사단이 교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드에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고 이유가 있는데 시드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미자립교회가 대한민국에 뭐냐? 8, 90%. 저는 그냥 미자립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 미자립이라는 것 속에는 뭐냐? 이게 분명히 배경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정체성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시대를 뭐냐, 사단이요, 어둡게 만드는데, 시대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사단이 하는 걸 보고, 교회를 공격하는 걸 보고 뭐냐, 미자립을 우리는 파고들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미자립을 살려내버려야 돼요. 파라를 보지 못하도록, 로카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속입니다. 이래가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일으켰는데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뭐냐, 미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로카가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를 보는 전도자를 일으켜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오셨다니까요. 그게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지금 뭐냐,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깨달아집니다. 아, 전도자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이 그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한다.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에다가 이거 하나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시대를 딱 보고 정말로 불신자를 중직자로, 그래서 20가지 비전이라는 성경적 전도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걸 회복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는 것은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여러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앉아가지고 전화기 하나 가지고 카톡 가지고 강경호 전도사한테 오늘은 누구 메시지 시키라, 오늘은 누구를 해라. 그러다가 금요일 전도학교에, 전도학교라는 부분에 압니까? 일반 예배하고 또 전도학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도학교 시간표를 두고 제가 딱 기도하다가 뭐냐, 조장로 내가 시켜보는 카톡을 보냈어요.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전도학교라는 부분은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카톡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마산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목사님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알거든요. 전도자가 쉬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 정체성을 찾고 발견할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또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피곤하겠지만 하세요. 근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틈날 때마다 시간 쓸 때마다 장애 때 성교사님 컴퓨터 앞에 앉아가 있는 데가 우리 성도들 했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조장로님 하시는 거 바로 뭐냐, 아침에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내가 이거 딱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 내가 인터넷에 또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싫어하고 전도 속에 있지 않은 전도사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든 교회다. 힘들겠다. 왜? 다 들키니까.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시대 보는 눈을요, 하나님 제게 열어주셨어요.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속에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뭐냐, 시대 보는 눈을 딱 열어줬다. 시대 보는. LA에 앞으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LA에 있는 모든 우리 다락방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LA적 정치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요, 하나님 길을 열으셨다니까요. 길을. 이래가 막 사모님하고요, 중직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지금 막 사모님은 저를 아예 막 미국으로 돌아라고 지금 막. 목사님이 이 시대의 마약, 로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미국 로마 맞습니까? 왜 로마 맞지요? 로마의 문제가 뭡니까? 마약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오셔야지요. 그럼 나 또 저 돌려서 그러죠. 예, 시스템 세우고 또 시스템 세우시면 저는 또 딴 데로 가야죠.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지금 로컬과 파라가 한 번도 초대교회 이후에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룬 전도운동이 일어난 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가 보이게 돼 있고 파라와 로컬이 균형을 딱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냐, 파라와 로칼이라는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인도하셨다니까. 내가 기도 속에서 했다는 것도 맞지만 그게 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도 한 명 한 명이 딱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정말로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요 부분이 안 되도록 자꾸 뭐냐, 속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한 명을 정말로 지역에 영향 주고 응답받는 중직자로 세우는데 그게 뭐냐, 20가지 비전이라는 성경적 전도 방법 속에서 이 불신자가 중직자 한 명으로 놓아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뭐냐,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시대를. 오늘 여러분 진짜 눈 여셔야 됩니다. 눈 여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눈이 딱 열립니다. 사단은 속이고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사단은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문화라는 걸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 후대를 죽이고 후대를 멸망으로 몰아가고자 하는데 정말로 뭐냐, 정체성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은 문화 그 다음에 뭐냐,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진짜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지금 뮤지컬 속에 있는 우리 중요한 배우들, 그 다음에 우리 블루오션들, 제가 오늘 우리 전문인들 가운데요 중요한 멤버 두 사람이, 우리 남자 뮤지컬에 있는 두 사람이 아침에 이제 제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요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요 나오려고 하다 내가 딱 거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한 10분 메시지를 줬어요.
뮤지컬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진짜 뭐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뮤지컬 배우는 많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전도자는 너무나 적다. 이런 전도자, 이런 문화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뮤지컬은 그냥 뮤지컬이 아닙니다.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뮤지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애달게 사람을 영입해야 되고 사람을 막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운동 속에 시작된 하나님 역사가 맞다면 하나님은 진짜 그 일 속에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은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냐,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말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앞으로 이 문화라는 것 통해서 뭐냐 제대로 되어진 전도운동, 이 말은 뭐냐 삼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선교 기업. 왜 그러냐? 지금 사단이 완전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고요. 사단이요, 복지라는 걸 가지고요, 완전히 뭐냐, 장악해 나가고, 사단이 우상 종교를 가지고 지금요, 전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가지고 뭐냐, 전도운동 속으로 가는 겁니다. 새 단체를 살릴 전도운동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을 지속하는 가운데 앞으로 저는 이 문이요, 이 뮤지컬과 함께 계속 열릴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뭐냐, 절대적으로 뭐냐, 지역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뭐냐,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 자, 다른 어떤 종교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에 일어난 치유 역사, 안디옥 교회가 일으킨 선교운동, 전 세계를 향하여 파송되는 선교팀, 이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바울 팀이 선교 현장으로 가는 그 시간표 그림에 맞추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해보다. 그 말은 앞으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뮤지컬을 통해서 가는 시간표와 가는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 같이 역사해보다. 저는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확신이 있다. 근데 제가 혼자요, LA에 또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이 LA 지역 중심으로 미국 지역에 앞으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일으키실 하나님 계획을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쭉 움직여 오신 걸 딱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이거 진짜 뭐 제 혼자 하는 말로 교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요 이 미국 로마 이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제가 실제로 좀 느낀다니까. 그 그림의 중심에 서 있다. 하나님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서 있는 그림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래 나와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요. 왜?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전쟁 속에 있지도 않은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 사실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뭐냐 동원하신다는 확신이 제가 딱 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하나 붙들면 됩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이 전도자의 이해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말씀 딱 붙들고 전도자들과 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인도받아 왔습니다. 오늘은 거기 하나에다가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걸 딱 갖다 보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가 또 6.25입니다. 6.25.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전쟁 터져야 돼요. 역사를 보면은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뭐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영적 전쟁. 교회가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놓칠 때 시대는 뭐냐? 재앙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일곱 시대의 노예와 포로 시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히 미국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저는 선교사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 주기가 2주만 되면 한국 가고 싶어요. 20. 아무리 가슴 뜨겁게 나와도 하나님 역사를 봐도 이상하게 2주만 되면요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탁 와 있는 선교사들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어째 이분들은 여기가 그렇게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을 선교해야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진짜 뭐냐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걸 보고 선교헌금이라고 합니다. 선교헌금.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뭐냐 이 속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이 일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경제. 그리고 여러분 건강 하나님은 지키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요. 뮤지컬 하면서 또 여러분 사업에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그런 여러분의 영적 문제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로 기도를 조금만 회복해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만 생각만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 갈등이 아니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이 뭐냐 응답일 겁니다. 여러분 옆에 만나진 그 만남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손길일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나의 불신앙을 발견 못하니까 자꾸 핑계대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섣부리면 전부 다 그게 뭐냐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래가지고 개인 정체성을 전부 다 싹 녹입니다. 속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인다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뭐냐 이 축복의 교회까지 와놓고도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여기 와가지고 또 문제 그 문제 속에 또 빠진다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안 되지면 하나님이 2층에서 낮아지게
날개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만듭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좀 하면 돼요. 2층 침대에서 다이빙 하더라네. 송옥수이라고. 몸으로 날지 말고 기도로 날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 말은 하늘에는 트래픽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화 중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우리 송옥수이가 2층 침대에서 다이빙했다대요. 지가 꿈을 자주 꾼다네요. 나르는 꿈을 꾼다더나. 그런데 꿈에서 뭐 나르는 꿈을 꾼데 실제로 침대에서 날아붙는 말이에요. 그 뭐냐 잠꼬대 하다가 굴러는 수준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실제로 뭐냐 어떻게 보면은 시달릴 수도 있는 거죠. 시달리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시달리게 만들어가 떨어지게 만들어도 기도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그 일 오기 전에 뭐냐 진짜 기도 실제로 하면 돼요. 구원받은 자가 시달릴 수 있나? 시달려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시달리는 그 통해서라도 하나님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실질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입을 박았겠냐? 입 벌리지 말라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기도가 실제로 안 됩니다. 기도 안 되는 걸 말로 풀거든요. 절대로 영양가 없는 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진짜 기도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뭐냐 그 말들은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답 주는 말입니다.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영적 문제 속에서 와지는 그 뭔가 공허, 뭔가 실질적으로 안 되지는 걸요. 자꾸 말로 막. 말로. 말로는 얼마든지 이런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포장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 자꾸 말로 때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를 만나보고 사건을 만나보면 알아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입 다쳐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 기도는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 질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뭐냐?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통하면 되거든요. 입 한마디도 안 벌려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아시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 중심만 하나만 통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입 아무리 이빨 다 나가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 기도는 입을 벌리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그래도 옥순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맞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호를 타고 로마를 탁. 근데 풍랑이 탁 왔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돌아붙죠.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가? 300명 가까운 선원들이 거기에서 타고 있었는데 다 죽게 됐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며 이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냐,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라면 풍랑이 일면 전부 다 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바울이 분명히 뭐냐, 이 풍랑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뭐냐, 지금 죽어가는 로마를 바울은 봤을 거다.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생사를 넘는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뭐냐, 로마를 봤다. 이게 지금 로마의 모습이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섭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를 주께서 네 손에 붙이셨느니라.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나 우리 미션홈에서 일어나는 저런 문제들이 제게는 뭐냐? 문제 아니다. 이 문제들이 뭐냐? 앞으로 세계복음화,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을 키우고 찾고 그림을 바꾸는 하나님은 축복의 현장이다. 여러분의 미션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장에 고통 속에 있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될 축복의 현장이다. 여러분이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가서 사역해야 될 그 현장 속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보는 그 현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전부다 뭐냐?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목회자 중직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뭐냐,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싸움을 실제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참으로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오늘 실제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귀한 날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뮤지컬 문화 때문에 앞으로 흑암 문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운동 속에 함께 가는 모든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불말과 불병들을 동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